팔자 돌기도 하고 이게 가지고 자유자재로 놀수 있어야 돼. 호핑 한번 해봐, 호핑. 넓은 데 가서. 호핑! 안 해봐서 그러니까. 해보면 된다니까? 내가 왜 해보라냐면 브레이크가 쉬우지 않으니까 호핑 브레이크를 해야 될것 같다는 거야. 아이들링이 안 되니까 호핑 몇번 하고 가. 가. 내 말은 그 말이야. 많이 안 뛰어도 된다고. 처음 잡는 게 어렵네. 그러니까 몇 번만 뛰고 가야 된다고, 이거는. 지금 그 정도야, 이거는. 가. 가. 가야 됐어. 한번 뒤로 갔으면 좋았는데, 그때 앞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두번 가는 바람에 힘이 빠져버린 거야. 눌러 추진력을 잃어버린 거야. 아까처럼 뒤로 가, 또 한 번만 갔다 앞으로 가봐.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또 두 번 갔어. 한 번만 내가 가고 가야 된다니까? 한 번. 내가 아까 가라고 말할 때 가야 된다고. 가. 그렇지. 가줘야 돼. 가운데서 해야지, 뭘 더도. 가! 멈춰, 수평으로 멈춰! 수평으로 멈춰야 된다고. 런닝 점프 한번 해봐. 런닝 점프 하실 것 같아. 한 번만 뛰고 가면. 살짝만, 많이 뛰지 말고. 그렇지, 그 얘기야, 내 말은. 많이 말고. 자, 한번 더. 오케이.
한번더멈춰야 돼. 이게 호핑할 때 조금 중심을 뒤로 둬야 돼요. 앞으로 간 게 아니라 뒤로 둬야 돼요. 처음 시작. 처음 시작을 살짝 그렇지. 브레이크를 잘해야 돼. 브레이크. 브레이크. 뒤로 잡아당겨서 브레이크를만 잘하면 괜찮아. 더 안 가게 브레이크로 멈추기만 하면 돼. 멈추기. 가! 가! 아, 뒤로 가는 순간 흔들려. 멈추기. 멈춰야 돼, 멈춰야 돼. 뛰어 탑승. 뛰어, 그냥, 펄짝 뛰어 타기. 그러니까 수평 탑승이지만, 전진 만지 하지 않고 그냥 뛰어 타기. 그냥 뛰어 올라가기. 그렇지, 그 얘기예요. 지금은 안 잡혔고 한번 뒤로 갈까 하는 건데 아이들. 그러니까 한 번만 해야 된다니까. 그게 자유자재로 될 때까지 많이 그것만 연습해야 돼. 두 번 하면 안 돼. 아직은 한 번만. 또 탑승 그렇게 해봐요. 전진 탑 아니 그냥 뛰어 탑승. 그렇지, 뛰어 탑승. 뛰지 못해. 그러니까 펄짝 타라고, 펄짝. 그렇지, 이동, 중심 이동. 다시 그 옆, 이쪽에서 해볼래요? 옆모습 한번 보게. 이쪽에 와서, 여기서. 저쪽에서. 아까. 아, 아까 숨 쉬는 네, 거기서. 옆모습 한번 보게. 카메라로. 아, 수홍이 보여주게. 탑승. 그렇지, 다시. 중심이 아직 앞으로 안 갔잖아. 뛰어서, 옳지, 중심, 멈추기, 그렇지. 수홍이 좀 이따 한번 보여주게. 저 영화, 극장 끝나고 오면, 이거 보여라고. 어떻게 타는지. 그러면 저 전진 탑승 안 해도 되잖아. 공간이 없으면 전진 못할 때가 있잖아. 안 돼. 수홍이 가르치다가 이모가 연습하네. 어? 자, 하나, 둘, 뛰어 올라! 중심이 안 넘어가서 앞으로. 좀 과하게 넘어가야 돼, 앞으로. 앞으로 과하게 넘어가야 돼. 지금도 안 넘어가서. 중심이 과하게 넘어가. 야, 어디 가니? 다시. 어렵다. 힘이 많이 들어가네. 그렇지. 멈춰야 돼. 못 멈추면 안 된다니까. 멈춰야 된다고, 수평. 오케이. 뒤로. 중심으로, 몸을 뒤로 살짝 빼야 된다고? 뒤로. 일단 서서 해야 돼요, 서서. 옆모습 보여줘봐, 옆모습. 브레이크로. 그래, 그 시야 저쪽 보고, 창문 보고 해봐. 이쪽 보고? 어, 네. 일단 몸을 뒤로 지켜서 세워봐야 돼.
예, 그냥 한번 보라고, 수영이 좀 이따 보라고. 보고 내일 낮에 혼자 가서 연습해라고, 이거. 유튜브에다 올려놔야겠다. 수영이 또 유튜브 집에 가서 보라고, 그냥. 정실장 36 처음 타서 노는 날 이래야 될까? 아니, 36과 친해지기. 정실장 36과 친해지기. 36 처음 타보는 거 아니야? 그때 예전에 한번 올라가 보려다가 괜히 못 하겠다고 안 하고 고집피더니 오늘 수홍이 때문에 처음 탔는데 잘하네. 방금 전에 한 탑승해봐. 내려서 다시. 그렇지. 다시 한번 조금 동작을 좀, 조금 크게 해줘봐요. 너무, 시작은 너무 낮게 떴다. 아니, 수홍이가 보기에는. 잘했는데, 아니, 고급인데, 초보가 볼때 옳지, 그렇게. 다시, 조금, 수평을 더 맞춰, 조금 더. 그렇죠. 그렇지. 굉장히 많이 좋아요. 네, 수홍이가, 수홍이 못하겠다. 이건, 수홍이 근력이 없어갖고. 내달이나 되니까 그냥 하는 거야. 왜냐면 걔나 나도 지금 초짜잖아, 초짜잖아. 근데 내달이나 되니까 한 거야. 오케이. 아이들링 해봐, 아이들링. 아이들링 하려면 브레이크를 잘 잡아야 되고, 브레이크. 그 다음에 몸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잖아, 같이. 아직 원래 제대로 잘 우리가 안 하니까. 작은 사이즈의 아이들링은 머리가 거의 제자리에 있고 움직이는데, 이거는 몸 전체가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둘, 그렇지. 사람하고 셋, 같이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라. 네. 이것도 중심 싸움이에요, 결론은. 그리고 발로 잡는 브레이크 싸움이고. 힘은 왼발이 거의 들어가고요. 그렇죠. 왼발 아이들링이니까 왼발이 축이 돼야 되니까. 결론은 똑같은 얘기고, 그거는. 많이 이동하니까 출발해요, 출발. 힘들어, 출발. 이제 이걸 잘하게 되면 자동으로 뒤로 가기까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뒤로 가기가 될것 같아요. 뒤로 가게 해봐요, 뒤로 가게. 하나 멈추고, 브레이크. 멈추고 가는 거예요, 멈추고. 앞으로 오고, 앞으로 오고. 자, 다시 와서 뒤로 가봐요. 잘하네. 자, 뒤로 가기 멈추고.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흔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엉덩이가 안 뜨게 가능한, 최대한 안 뜨게 만들어야죠. 첫 번째부터. 멈추고, 멈춰서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